네, 오늘 뭐첫 코너가 준비가 됐는데 잠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주말에 나왔던 기사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에서는 한 40여 개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긴 했습니다만 신고가를 내는 기업들은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또 기업들을 보니까 작은 기업들만은 또 아닌 것 같네요. 뭐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코스닥 시장의 심리적인 대변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즘 그 용어 자체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행동주의 투자자라는 단어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액티비스트 인베스터라고 하는데 막연한 감각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라 뭐 사회적인 학습이라든지 경험에 기초한 아주 노련한 투자자. 그래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칼 아이칸 같은 기업들이 바로 이 행동주의 투자자로 분류가 되고요.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등장하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식을 칼 아이칸이 한 40억 달러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더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24일 날 예정되어 있는 ICT 국제 가전 최대 전시회인 모바일 이동통신 전시회라고 하죠. MWC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들, 좀 단발적으로는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가 한분 모셨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부터 새롭게 마련된 코너고요. 와우넷의 최강천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하철입니다. 자, 수급 동향을 먼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할까요? 자,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그런 증시 경원도 있고, 수급이 7할, 그리고 재료가 3할이다라는 또 교훈 또한 있습니다. 모든 것에 어떤 원인과 결과를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수급에서 먼저 풀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급을 중심으로 이 시간을 좀 꾸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지난주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4주 연속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주 동안 가장 많은 매도 금액을 기록을 하면서 1조 3천억 원의 매도 금액을 기록을 좀 했고요. 특히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연기금과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8,60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주 후반 반등을 시도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달 내내 매도세가 지속이 돼 있다라는 것은 주목을 해야 될 의미 있는 동향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되겠고, 주간 단위로 과연 이번 주 반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코스피 봤으니까 이제 코스닥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종목도 그다음에 체감의 흐름도 더 낫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486억 원, 근 50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 동향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반면 기관 투자자들도 83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메이저 이두 주체는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동향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특히 뭐 연기금 투자자들도 172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는 등 중소형주 위주의 그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지속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사실 코스닥 시장은 12월 초순 정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기조가 나타났었던 만큼 한달 내내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더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선물 시장을 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8,500계약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누적으로는 3만 계약에 육박하는 그런 선물 순매도를 기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또 선물 시장은 선물 시장 그 자체만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풀옵션이라든가 풋옵션 이런 파생상품 시장 쪽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난주 풋옵션에서도 70억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파생상품 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다소 베어리시한 다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비율을 아직까지는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토탈 금액이라든지 동향과 그다음에 성향을 잠깐 분석해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받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어떤 종목을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던가요? 네. 일단 그 기관 투자자들 먼저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상 8천억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만 딱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지난주 기관이 많이 매수했었던 건 바로 현대차. 였었고요.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기아차 같은 자동차 3세에 대한 뚜렷한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과연 그 환율의 어떤 안정성을 비교적 담보로 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순매수 기조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봐야 되겠고요. 그 외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주들 뭐 위메이드라든가 또는 뭐 게임빌이라든가 이런 어떤 게임주들에 대한 순매수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몇몇 게임주들은 이제 2분기 신규 런칭 게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있고 카카오 지분에 대한 어떤 매력도 있는 위메이드에 대한 러브콜은 굉장히 외국인들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차바이오엔 시가총액 한 10위권대 10위에서 15위 정도에 있는 그런 차바이오엔에 대한 순매수 금액이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비해서 압도적인 그런 순매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분석을 해봤으니까 이 분석 내용들에 근거한 최강천 전문가의 가상의 포트폴리오가 이제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가상의 또 수익률을 다음 주부터는 계속 이제 그 집산을 하게 되는데요. 사뭇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 기업들을 어떻게 편입하실 예정입니까? 네. 일단 뭐 앞서 모두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급은 어떤 재료에 비해도 민감하고 그리고 선행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수급이 몰리는지 시장의 유동성이 왜 이 업종이나 이 종목으로 유입이 되는지 캐치를 하고 분석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그건 이제 전략의 이제 그 개념이고. 그렇죠? 예. 네, 이제는 실제 편입할 기업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을?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은요, 코스닥 시장의 루멘스를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현재 뭐 잠시 후에 시간이 좀 되면은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할 부분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수급의 흐름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 시장의 수급의 흐름이 더 나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 우리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두 투자 주체가 동시 패션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종목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빛을 발하는 종목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바로 루멘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루멘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500만 주가 넘는 대량의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것도 200만 주가 넘는 그런 한 달 동안의 순매수가 나타나는 수급에 뚜렷한 호조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루멘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사지 못해서 안달을 할까라는 것을 이유를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루멘스 같은 종목, 이 LED 업체 같은 경우는요. 미국, 중국, 일본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죠. 올해 그 1월 달부터 미국 같은 경우는 60W 가정용 백열등 전구의 생산이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올해 4분기부터는 60W 가정급 백열등 생산이 금지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12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보급률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런 일본, 그다음에 미국,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어떤 훈풍 이 바로 루멘스를 포함한 서울반도체라든가 뭐 LG이노텍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의 어떤 LED 업체들에 대한 핵심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림에서도 볼 수 좀 있듯이요. 일본의 LED 조명 시장의 연도별 판매량을 제가 그림으로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2012년부터 일본의 LED 조명 시장은 이제 막 오래 있을 미국과 중국의 모멘텀에 2년 정도 앞서서 개화하다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불과 2012년대 보급률이 3%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작년에도 3%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 올해도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이제 개화가 되기 직전에 어떤 전 세계 시장의 조명 시장의 개화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LED 조명 시장의 누적 판매량도 2012년, 13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올해 그 꽃을 활짝 피우기 시작할 첫 해라는 것도 의미 있게 다가가야 될 수급의 어떤 원인으로 대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트폴리오, 가상의 포트폴리오지만 편입 예정인 기업은 루멘스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 종목, 한 기업 더 들어볼까요? 네, 그러죠.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SM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앞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코스닥의 대형주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SM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한 달 내내 수급의 어떤 흐름을 보면 그 20거래일 중에서 글쎄 한 2, 3일 정도? 를 제외한다라면은 거의 대부분 순매수를 하는 그런 쌍끌이 매수세가 돋보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SM 같은 경우도 뭐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좀 좋죠. SM에 대해서 많은 그 엔터테인먼트 어떤 분석가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세계 유수 또는 국내에 경쟁을 하고 있는 몇몇 어떤 기획사에 비해서 그 잠재력과 밸류에이션을 감안한다라면 다소 좀 더 올라도 되는 조금 할인 거래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공통적인 의견들을 좀 많이 좀 나타내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획사에 비해서 좀 매력적인 어떤 내용이 좀 될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자제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최근에 어떤 대표적인 한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엑소. 엑소가 그 하반기 그리고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의 어떤 그 콘서트 계획이 잡혀 있는 것도 상당한 어떤 모멘텀적인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SM이라든가 또는 루멘스라든가 한 비중을 한 20% 정도로 좀 가져가면 적당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매수가는 오늘 시가 정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기업 모두 이 가상의 최강천 전문가의 이제 가상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한다고 하신 거고 편입 가격은 오늘 개장할 때의 시초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멘스와 그다음에 SM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성적표를 또 봐야 되는데 한번 긴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강천의 강한 종목이었고요. 와우넷 최강천 전문가가 이야기 아침 기업 전략 이야기 들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